전남도교육청이 학생이 주도하는 공생의 물길 숲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4 공생의 길 프로젝트는 학생 동아리 300팀 3,705명의 학생이 참여했고, 이들은 자연환경과 공생하기와 율포 갯벌 탐구를 비롯한 자연생태계를 주제로 체험과 환경보호활동에 나섭니다. 주제 선정부터 결과 정리까지 모든 과정을 학생이 주도하고 결과물은 디지털 생태 탐사 지도로 만들어 보존할 계획입니다.